오빠는 날 왜 이렇게 못마땅해? 내일이 없이 사는 것 같아서. 그건 맞기는 해. 오늘만 살고 죽을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내일도 살아야 되잖아. 내일이 안 살고 싶어서 그래. 뒤틀렸어. 아, 아프시구나.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셨어요.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너무 안 오길래 아차 싶어서 이제 문을 확 여니까 화장실에서 옆으로 쓰러져 있더라고요. 저는 뭐 이렇게 팔이 그렇게 심하게 다쳤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고 일으켜서 이제 집에 가자.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제가 옷을 한번 이걸 들쳐봤어요. 들치니까 그 뼈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. 살갗을 거의 뚫기 직전까지. 아이고. 죽을 것 같은 거야. 너무 아파가지고. 그래가지고 이제 119 불러가지고 휠체어 타고 응급실에 갔죠. 부러진 게 아니라 그냥 아작이 났다고. 핀 9개 막았으니까. 아이고. 어깨가 계속 아파요. 지금 한 3달 좀 됐는데 퇴원하자마자 가게를 도왔어요. 그러니까 맥주 박스 나르고 뭐 하고 이래서 핀이 빠졌어요. 아이고. 그럼 그 다시 또 수술 하셨어요? 지금은 또 괜찮은데 이제 한 달 뒤에 가가지고 혹시 또 더 벌어졌으면은 골반뼈를 해가지고 이거 메꿔야 된대요. 아, 그거 너무 고생하실 건데 그럼. 그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데 전신 마취가 너무 무섭다고 해서 술 김에라도 수술을 받아야겠다 해서 병원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맥주캔을 들고 올 순 없으니까 응급실이니까 그 보리차 같은 거 통을 사서 거기다 맥주를 채워서 갖다 줬습니다. 네? 어? 왜 쫓겨나신 거예요? 퇴원 예정일이 한 이틀 남기고 그 병원 앞에 곰탕집에서 술 먹다가 병원 관계자한테 걸려서 퇴원 조치 됐습니다. 거기서 술을 드신 거예요? 네. 마취를 안 하시고 술을 드시고. 네. 전신 마취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어머, 술이 100배 무서운데. 어머, 세상에. 어머. 아, 지금 팔 진짜 완전 꼬였어. 아,